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정말 사랑하는 미술 덕후여서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라는 아트 컬렉팅에 관한 책을 쓴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윤보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14년을 이어온 젊은 예술가들의 축제인 아시아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프는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의 준말입니다. 아시아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36세 이하의 작가들인데요.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신진 작가로서 미술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프는 조선일보의 주최로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행사입니다. 그때 캐치프레이즈는 거실을 서재로였습니다. 집을 꾸밀 때 우리 한국 작가들,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만든 작품으로 집을 꾸며보자 하는 식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008년부터 평균적으로 500명의 작가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한 1200에서 1500여 작품이 한 공간에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1부에서 소개되는 그림들, 작품들과 2부에서 소개되는 그림, 작품들이 구별된다고 합니다. 다른 아트페어와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트페어는 보통 갤러리들이 부스를 지정받고 그 부스에서 컬렉터들에게 그림을 팔고 갤러리 수수료를 조금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아시아프 아트페어에서는 주최인 조선일보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을 하면 작가님에게 이 돈이 100%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서 그 작가를 정말 직접적으로 후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작품 가격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참가 작가들에게 300만 원이라는 작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100호라든지 뭐 80호 아주 큰 그림들도 300만 원 언더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시아프 행사를 가시려면 꼭첫 번째 날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때 10만 원 소품전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가한 작가님들이 이벤트로 어떤 소품이나 작품을 10만 원에 사갈 수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나왔던 그 소품들은 첫날에 거의 80%에서 90%가 다 팔린다고 하니까 오픈하는 날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10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완성도 좋고 오히려 소품이기 때문에 집에 두시기에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 나들이로 아이들과 같이 가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같이 이렇게 셀렉을 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가족의 추억을 만드시는 의미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진 작가 작품을 사기가 조금 꺼려지신다면 히든 아티스트 코너라고 해서 현재 미술 시장에서 또잘 거래가 되고 있는 미술 작품들도 소개가 된다고 하니까 히든 아티스트의 작품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프는 갤러리 수수료나 어떠한 수수료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히든 아티스트는 다릅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시아프는 컬렉터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작가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이자 추억이 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진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컬렉터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술 시장에서 어떻게 작품이 유통되고 거래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시아프에 참여를 하시면 그 참여 작가님들은 미술 시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내 작품을 선택한 컬렉터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기 때문에 전업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아시아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아프를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시아프 기간 동안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싶은 미술 시장의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세요. 작가의 작품을 보고 정말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작가와 컨택을 하셔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시아프가 신진 작가들이 참여하는 아트페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출품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시아프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작품들을 선정합니다. 현재 한국미술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갤러리 관장님들, 미술과 관장님들, 그리고 평론가분들까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시아프의 출품작을 선택하고 계시니까 그 작품의 품질과 그 작가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시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프가 에이지안 스튜던트잖아요. 그래서 한국 작가뿐만 아니라 36세 이하라면은 아시아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출품이 됩니다. 한국에서 신진 작가의 작품을 한 천여 점 보는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다른 나라의 신진 작가의 작품을 보는 것 또한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 특유의 정치가 느껴지는 작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아시아프에 방문해서 해외 작가들의 그 작품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아프 출신 작가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가도 있는데요. BTS와 그 팬클럽인 아미를 표현한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강희연 작가도 2008년 아시아프 1회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30대 이하 아시아인에 들어갔던 김영정 씨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5년간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조금 쌓아가셨고 2013년도에 개인전을 하셨죠. 미대를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꿈이 뭔지를 조사한 앙케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나는 전업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린 작품으로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아프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뭐 부산, 대구, 대전, 제주도까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미술대학교 교수님들의 연합체에서도 참여를 독려할 정도로 공식적인 행사가 되었는데요. 2008년부터 10여 년을 이어온 결과 아시아프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미술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아트페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이렇게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프 주최 측에서도 웹 도록을 만들어서 정말 방구석에서 아시아프에 나온 모든 작품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번 그 아시아프 웹 도록이 있는 사이트에서 방문해서 마치 아시아프 전시장을 간 것처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그 전시 기간이 끝나면 온라인 도록을 바탕으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작품이 바로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프에서 웹 도록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참여했던 작가들이 작품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판매가 365일 이뤄진다고 하니까 신진 작가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어디서 사지? 하면 아시아프 사이트 먼저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1위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 미술 시장은 아직 11위권까지는 못 미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미술 시장 그리고 한국 미술 작가들의 성장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한국 미술 시장과 한국 작가들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은 두터운 컬렉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꼭 굳이 작품을 사지 않으셔도 그냥 작품 구경 가셔도 됩니다. 나는 아트페어가 조금 멀게만 느껴졌다, 갤러리 가는 것이 조금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을 두드리는 의미로 아시아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